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특검법을 수차례 거부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엔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을 대폭 반영해서 수사 범위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바꾸지 않았느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첫 소식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세 번째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의 요구안을 제거하며 김 여사 특검법의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 때도 특검법은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뭐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된 법안은 25건으로 늘었습니다. 재임 12년 동안 45건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습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모두 더한 16건을 이미 넘겼고 최다 기록을 매번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탓하고 있지만 여론은 특검법 실시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4%에 달했는데 여권 핵심 지지층인 70세 이상, 대구 경북, 보수에서 찬성이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레로 예정됐던 특검법 재의결 시점도 2주 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공략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출신인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위헌이라 거부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 아닙니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8일 본회의로 예정됐던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표결 통과에는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어 더 효과적인 시점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당론이었다며 재표결에서도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의 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아마 정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나온 데다 특검법안에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돼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재표결에는 참석해서 반대 투표하는 것까지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정부는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며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엔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만 봐도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이 있었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도중에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정부의 주장을 따져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혔어도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하지만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 특검 가운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게 6번, 40%에 달합니다. 2018년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의 댓글 조작 의혹 특검 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을 하면서 투쟁 끝에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발표하기로 한 내용은 18일 날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고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도록 한 비토권도 문제 삼았습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식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수처법 개정 당시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뺏긴 당시 야당 국민의힘은 비토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또 여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걸 지적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에서 여당이 배제된 전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은 야당 단독 추천 방식이 적용됐고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대통령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행정관, 경북 안동의 재력가인 아버지가 명 씨에게 1억 원을 준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대통령실 6급 행정관 조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업 과정에서 재력가인 아버지가 명태균 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파악한 건 강혜경 씨 진술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안동 지역사업가 김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2억 원을 빌려준 뒤 1억 원을 못 받았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안동 지역재력가 조모 씨가 아들 취업을 청탁하며 건넨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JTBC는 이런 대화가 담긴 강 씨와 명태균 씨 사이 통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돈이 누구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들어왔어요? 이름으로 저는 그 돈이 1억 들어왔었고. 명 씨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느냐고 묻자. 그럼 아버지한테 확인해서 돈을 줘야 되겠네. 강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합니다. 사장님, 아버지는 저희한테 돈을 그냥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빌린 게 아니고. 강 씨는 이런 주장을 이어갔고. 일단 제가 들을 때는 당시 이제 나중에 그 청와대까지 이제 뭐 취업을 부탁을 받았다. 돈을 전달한 걸로 알려진 재력가의 지인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결정났는 시절에 무슨 취업 청탁을 합니까? JTBC 임예은입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1위하도록 가짜 조사 결과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오면 전략 공천 준다고 했다며 정확하게 지지율 숫자까지 35%로 불러주면서 김영선이 35%로 1위하는 여론조사 가짜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한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네. 그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이 통화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요구를 받은 명태균 씨, 말 그대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2022년 4월 28일 국민의힘 공천을 열 이틀 앞두고 강혜경 씨에게 전화합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강동화도 비슷하게. 그다음에 김정현이 한 17. 가라, 즉 가짜로 만들어내라고 대놓고 지시합니다. 표본과 조사 방식을 정한 뒤 세대별 지지율도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한 저 뭐 600개, 무슨 100%,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이런 여론조사 조작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번에처럼 가라로 만들어. 네. 지난번과 비슷하게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라고 말합니다.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전에 우리 그 가라로 만든 거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표지 좀 색깔 좀 바꿔갖고 내일 오전에 또 나가야 됩니다. 조사 시간을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라고 했지만 통화 시점은 이미 6시 16분이었습니다. 명 씨가 만든 이런 가짜 여론조사.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만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실제 공천을 받고 당선된 김 전 의원. 검찰은 이 가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불거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는 두 번 만난 게 전부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식 여론조사,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받아본 건지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2022년 지방선거 때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명 씨에게 보고서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강버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1월 선거 캠프에 찾아온 명태균 씨를 단 두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져온 명 씨를 실무자와 연결해 준 게 끝이란 겁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에 의해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캠프가 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오랜 지인인 김모 씨가 돈을 건넨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그런데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실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원한테 이기는 걸로 해갖고. 아, 알겠습니다. 자기도 이겨야 뭐 기분 좋지. 알겠습니다. 야, 그 오세훈이 한 7% 정도. 시장뿐 아니라 서울중구청장 조사도 진행했는데 이걸 의뢰한 건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 됐는데. 아, 예, 예. 뭐 다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독촉 끝에 결과를 받은 지원장은 추가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받았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그 행안부 인구 비례 그 보정을 한 거예요? 네, 보정한 자료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왜 이런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디로 건너가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드입니다. 이어서 바로 창원지검 연결해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모두 오늘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둘 모두 이틀 연속으로 출석했고요. 지금도 조사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여론조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녹취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찰이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명태균 씨가 가라로, 그러니까 가짜로 결과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걸 전해드렸는데, 이런 녹취가 있으면 그럼 여기서 언급된 그 여론조사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지시를 전후로 해서 실제로 결과가 달라졌는지 이런 걸 다 맞춰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검토하고 나면요, 이 데이터가 누굴 통해 어디로 넘어갔는지가 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명태균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를 들고 접촉한 걸로 알려진 그런 정치인들로까지 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취업했던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행정관도 오늘 출석을 했잖아요. 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그 안동 지역 재력가의 아들 조모 씨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출석했고요. 오후 4시쯤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출석하면서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확인할 새도 없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나오면서도 질문에 별다른 대답하지 않고 급히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 행정관의 아버지가 대통령실 취업 위해서 명태균 씨한테 1억 원 건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를 역시나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자, 이 행정관의 아버지도 역시나 내일 조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조사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자신을 풀어달라고 오늘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따져달라는 겁니다. 이 구속 적부심 청구서를 오늘 오전에 제출했는데요. 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명태균 씨가 애초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명태균 씨 다리가 안 좋은데 이게 하루하루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돈을 받았다는 강혜경 씨의 진술에 허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 이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3년 5월 달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랍에 넣어둔 걸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풀려날 수도 있는 겁니까? 결정은 언제쯤 나오나요? 네, 이게 뭐 받아들여지면 풀려날 수도 있는 건데요. 아,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강혜경 씨의 반박 역시도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강혜경 씨는요. 그 사무실 건물에 출차 기록만 확인해봐도 실제로 왔다 갔는지 아닌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측이 뭐 사무실 왔다고 하더라도 그 서랍이, 돈봉투 들어있는 서랍이 열쇠로 잠겨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사무실 책상 보면 초록색 깔개가 덮여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깔개 사이에 열쇠를 끼워서 숨겨놨었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심사가 내일 오후 4시에 있고요. 그 법원이 24시간 안에 계속 구속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8일 밤까지는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 약속과 달리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도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도 없는 무성의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점은 쏙 빼놓은 채 이번 논란이 한국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参議院就任後は靖国には参拝していません韓国側の理由について私の立場からご説明すること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교도통신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는 보도가 오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신사 참배 논란이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한국側が 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쿠이나 세무관은 参議院議員 就任後に 靖国 神社を 参拝した事実はない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관련 보도가 오보로 판명이 났으니 추도식이 파행된 건 결국 한국 정부의 탓이란 겁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진위에 대해 오해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무관 이상의 참석을 원한 한국 측 요구를 들어줬다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가 문제 삼았던 대상 없는 추도식의 명칭과 사과가 빠진 추도사 내용에 대해선 일본 정부나 언론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묵념을 식순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데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추도식을 감사와 기쁨의 말로 채우며 마치 기념식처럼 치른 일본. 일본의 선의와 진정성을 기대한 우리 정부가 순진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일본 정부인데도 오히려 일본 정부가 유감 표명을 하고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아서 저자세 외교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오늘 뒤늦게 일본 측에 유감을 표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마저도 소극적이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한국의 추도식 불참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외교부 고위 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추도식 개최 이틀 전인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결정한 불참 통보를 언급하며 불참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 측에 유감 표명을 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이미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항의의 성격이 담긴 외교관 초치는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행위인 유감 표명을 비공개로 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그동안 전례를 비춰볼 때 대응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당국자 간 접촉의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는데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과 관련해선 개별 사안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미래 협력은 다른 축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사도광산 문제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개별 사안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더라도 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양국 간 갈등의 폭은 좁히지 못한 채 내년도 추도식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 한 여권 관계자는 추도식엔 불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추도식을 위해 나선 희생자 유족이 9명에 그친 걸 놓고도 우리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고 아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도식을 한 달 앞두고서야 유족들 연락처를 확보하기 시작한 탓에 연락을 아예 못 받은 유족이 많았고 이 때문에 참석자가 적었던 겁니다. 윤세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부지.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개별 추도식에 참석한 유가족은 9명입니다. 일본 기업이 밝힌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는 1,500명 규모인데 1%도 안 된 9명만 참석한 겁니다. 추도식을 앞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최대한 많은 유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참석 의사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은 152명.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실제 연락한 건 22명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추도식 일정이 11월 말로 잡히고 난 뒤에야 유가족 연락처 확보에 나섰습니다. 외교부가 행정안전부에 유가족 연락처를 요청한 건 지난달 28일. 행안부는 이달 7일 피해자와 유가족 152명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외교부에 전달해도 되냐는 내용의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동의서엔 사도광산 관련 정보 제공이라는 짧은 설명만 달렸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동의서에 소수의 유가족만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답을 보내왔고 외교부는 이 22명에게만 추도식 참석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으로 출발하기 겨우 사흘 전 유가족의 연락처를 받은 겁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직후 합의 내용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추도식 개최 소식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위증 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 위기를 한 차례 넘기게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공식 일정은 민생 연석회의 출범식 참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겪는 거,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지겠죠. 이제 대출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재계를 향해 끝장 토론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인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모레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못 챙기는 민생 문제를 민주당이 챙기는 것이라며 반대만 하는 야당이란 프레임에서도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로 반사 이익이 사라졌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 2심에선 뒤집힐 것이란 식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수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급심에선 바로 잡히길 바란다면서도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판결문만 보면 판결이 납득이 가야 하는데 보도자료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판결을 깎아내렸고 야구방망이 들려서 보내서 그 사람이 가서 거의 뭐 죽을 만큼 두드려 팼는데 내가 손 좀 봐주라 했는데 진짜 때릴지는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선 뒤집힐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당 중진 의원들도 해계망측한 궤변 판결로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다.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반발하는 걸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부정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대신 다른 의원들이 나서 상급심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위증은 있었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도 받지 않은 증인이 처벌받을 걸 알면서 왜 위증을 했느냐가 의문으로 남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통화 녹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았습니다.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검사 사칭 사건 때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에 맞게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엇갈리는 주장 속 1심 법원은 무죄 추정을 내세우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공소사실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법정 증언에 위증이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단대로면 위증 부탁이 없었는데도 김 씨는 스스로 위증을 해 처벌까지 받게 된 셈입니다. 78쪽 분량의 판결문에도 김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김 씨가 위증을 한 이유를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때 일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걸 무죄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발단은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2018년 12월 김진성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곧바로 검찰은 통화에서 다뤄졌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을 파헤쳤습니다. 그 뒤 김 씨는 위증으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화를 한 2018년 12월은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진 지 16년이 지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통화하며 기억을 묻고 변론 요지서를 준 건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의 한계를 지적한 셈인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JTBC에 본인만 벌받으려고 자백한 상황이 됐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위증을 했다는 김 씨의 입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예보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이미 눈보라가 시작됐다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눈도 한 차례 내렸던 것 같네요. 네, 조금 전까지 날리던 눈발이 지금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강한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돌풍이 몰아치면 똑바로 서 있기 어려울 만큼 바람의 힘이 셉니다. 또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게 눈발인지 모래인지는 모르지만 맨살에 닿을 때마다 이 따가움을 넘어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희가 3시간 전쯤에 이 대관령에 도착했는데요. 이때는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대관령의 공식 적설량은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았고요. 대신 이 최대 순간 바람이 초속 26.8m로 이 시속으로 따지면 96km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 산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강풍에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강풍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했습니다. 산지에는 초속 30m 이상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미시령은 이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9.3m 기록했는데요. 시속 141km, 그야말로 태풍급 강풍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내일도 이런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릴까요? 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첫눈치고 양이 무척 많겠는데요. 이 강원 산지는 최대 30cm 이상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도 경기 동부와 남서 내륙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 20cm 이상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내일 새벽부터 3에서 8cm 첫눈 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시가 제설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과 전라, 제주에도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리고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오전에 많은 눈이 집중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출근길에 차질 없게 좀 서두르셔야겠고요. 이외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 없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도 조심히 취재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보통 여름이 더우면 그해 겨울은 무척 추울 걸로 예상됐는데 올해는 왜 아닌지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 여름, 겨울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거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동태평양 수온이 내려가며 한반도에 찬 바람을 불러오는 라니냐가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바다가 예상보다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으면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또 티베트 지역에 눈도 적게 내려 지면에서 방출하는 열이 증가하면서 고기압 반경도 커졌습니다. 이게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를 가로막는 겁니다. 12월과 1월, 2월 모두 강수량, 즉 눈과 비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거라고 예보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찬 공기가 확 내려올 때고 또 하나는 내일 새벽에 올 눈처럼 저기압에 지나가면서 내리는 강수는 고기압에 덮으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상청은 올겨울 때때로 기온이 널뛰게 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 면적이 줄어들면서 찬 공기를 가둬둘 기류가 약해져 우리나라로 기습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전기차 배터리 성능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들은 계기판만 확인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와 실제로 달린 거리를 비교해보니 많게는 100km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영하권의 초겨울 날씨가 시작되자 전기차 운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 줄어드는 느낌은 나긴 하고요. 75, 80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차고에 차를 뒀어서 못 느꼈는데 올해는 외부 주차장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이 낮아져 주행 거리도 평소보다 짧아집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는 거리만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계기판과 실제 주행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험했습니다. 테슬라 모델3와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전기차 3대를 완충하고 3명이 탔을 때를 가정해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 1도일 때 3개 차종 모두 계기판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았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표시된 것과 실제 달린 거리가 120km나 차이 났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 역시 각각 35km, 22km를 덜 달렸습니다. 겨울철에 히터까지 틀면 주행 가는 거리는 더욱 짧아집니다. 추운 날에는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는 거리보다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짧으므로 장거리 주행 시 계기판 주행 가는 거리보다 여유 있는 충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거리를 부풀렸다며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는데 소비자원은 3개 회사에 격차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게 될 거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폭탄에 우리 역시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 소식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3대 수입국을 향한 고강도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모든 제품엔 25% 관세를 매기고 중국엔 지금 수준에서 10%를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마약과 불법 이민을 들었는데 경제와 아무 관련 없는 쟁점들을 관세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모든 수입국에 대한 보편 관세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If I'm going to be president of this country, I'm going to put a 100,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북미 시장 진출을 두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저렴한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마련해 둔 국내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서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LS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관세 부과 전에 멕시코에서 수입을 많이 늘려서요. 충분한 재고를 쌓아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한 기업 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되면 곧 제품 가격이 오르는데 결국 현지 소비자들이 최종 영향을 입게 될 것이라며 생산지 운영 다각화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관세 폭탄 예고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간 자유무역협정 USMCA 재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관건은 트럼프 취임 이후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인데 집권 1기 때처럼 한미 FTA를 흔들어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들까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선 뒤집기 혐의를 씻어내게 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felony violations of our national security laws, as well as participating in a conspiracy to obstruct justice. 그런데 트럼프 당선 직후 연방 법원에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통상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헌법의 근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기소와 관련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I've been indicted more than Alphonse Capone. I say it all the time. He's sort of the ultimate, you know, he's the ultimate criminal. 하지만 대선 이후 스미스 특검이 기소 기각을 요청하자 트럼프는 절대 제기돼선 안 됐을 사건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고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를 통해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two seconds.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반컵 대신 반일 병. 자, 지금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추모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오히려 일본 측에서 적반하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국의 반일평에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다 이런 식의 사설 제목을 내놓고요. 네. 첫 문장부터 한국의 반일병은 지긋지긋하다, 진절머리 난다 이런 식의 무례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야말로 지긋지긋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일본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그 이쿠이나 그 정무관이 야스쿠니에 참배했다는 이유, 이 잘못된 보도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불참했다면서 마치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태도인데, 자, 산케이 신문에서는 설사 야스쿠니에 참배했어도 그게 무슨 문제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정치인이 전쟁으로 죽은 자의 혼령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며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곳이죠. 자, 일본 입장에서는 뭐 호국 영령들일진 모르겠지만 일제 식민지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전쟁 범죄자일 뿐인데도 일본 측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데도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이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지긋지긋한 궤변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미국에서도요, 약 11년 전에 아베 전 총리가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참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참배를 하자 실망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어이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 정부가 속 시원하게 항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뒤통수 맞았다 이런 비판 속에서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왜 그러냐? 일단 지난해였죠.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그 관계 개선을 나오면서 100년 전 일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강요하거나 무릎 꿇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논란이 됐었죠. 또 핵심 안보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그 유명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그 궤변, 목소리를 키워주는데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함께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대표, 원내대표, 그 최고위원 같은 이런 정식 멤버 9명을 제외하고는 참석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직자들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걸 건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어제 이 장면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얘기해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네, 이 발언 뒤에 뭐 비공개회에서 뭐 친한계 친윤계 싸움 이어갔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친윤계에서 뭐 최고위원이 말하는데 조직 부총장이 왜 끼어드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제까지 참석했던 사람들 갑자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직자들이 없으면 회의를 또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기에도 안 좋지 않을까요? 국민들 보기에. 그래서 실제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인원 제한을 하겠다라는 건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추경 원내대표가? 예, 추경 원내대표도 저희 취재진에게 자신은 이런 생각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자, 어쨌든 이런 최고위라는 자리가 주목받는 자리다 보니까 그동안 기싸움은 상당히 흔했고요. 과거에는 솔직히 어제 봤던 장면보다 더 흔하게, 더 심하게 싸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을 좀 구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 솔직히 김 대표는 언론 그래 너무 자주 해요. 자, 이제 그러냐 그만합시다. 조심해요.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못한다. 그건 너는 논란이었는데. 국민 보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자, 저런 장면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예 박근혜 정부 당시였죠. 이정현 당시 당대표는 자, 앞으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까지 추진한 적이 네.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참석을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처방이 크죠. 결국에는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본관 점거를 풀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건데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엔 점거를 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동덕여대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은 어제 세 번째 만났지만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해야 본관 점거를 풀겠다고 밝히고 학교 측엔 약속한 의견 수렴 입장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입장문은 갖고 오지도 않았다며 본관 점거를 먼저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 측은 지난 면담 때 약속한 걸 학교는 해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본관을 풀어야 하냐며 맞섰습니다. 김명애 총장은 대화로 할 수 있었는데 학교를 난도질한 것 같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엔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단호히 실행하겠다는 성명문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오늘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내보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 등을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커칠 등 학교 시설을 훼손한 학생들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다만 아직 민형사상 절차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어제 면담 자리에서 학교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자 제대로 된 협의를 하기보다 학생들을 압박하려고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 지자체들은 이들에게서 압류한 물건들을 공개 경매로 팔아서 밀린 세금을 메꿉니다. 오늘 이 공개 경매가 진행됐는데 명품 가방과 술, 고가의 시계 등이 싼값에 나왔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명품 가방부터 고가 시계까지 챙겨가는 이 사람들. 시청 징수과 직원들입니다. 세금 체납자는 큰 소리 칩니다. 그 돈이 무슨 세금을 못 내는 거 제일 친구라고 하셔가지고 저기. 그 돈이 무슨 세금을 대상해서. 세금 5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1천만 원가량 물건을 압수당했습니다. 이렇게 압수한 물품들 모아뒀다가 공매에 내놓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압수된 이 시계는 시가 1천만 원짜리입니다. 중고시세가 약한 7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15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도 35만 원부터 입찰할 수 있습니다. 금 세 돈짜리 현재 시세가 140만 원가량 하는데 이곳에서는 경매 시작가가 96만 원 정도 합니다. 저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직접 입찰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양주를 시장가 절반 정도에 입찰했습니다. 낙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중고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매년 수천 명이 찾아옵니다. 가방 같은 게 가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새 주인을 찾아간 물건은 800여 개. 경기도는 세금 약 4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뭐 체납액을 많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충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이제 의지를 좀 보이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아끼던 물건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올해 프로야구 MVP는 기아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두산 김태견 선수는 프로 선수로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데뷔 3년 만에 최우수 선수 MVP에 오른 김도영은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장타율상과 득점상까지 3개의 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21살의 나이, 지금껏 느끼지 못한 야구 인생 최고의 순간일 테지만 기쁨은 되도록 누르고 몸은 최대한 낮췄습니다. 항상 느낌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MVP 수상 소감으로 과거 부상을 당하고 부진을 겪던 시절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입단하고부터 숱하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영은 올 한 해도 돌아봤습니다. 3월에만 해도 일할 때 타율을 찍었지만 결국 거짓말 같은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저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클링 히트, 30홈런 30도루, 그리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올 한 해 못 해본 게 없지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80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수비를 나름 중요시하는데 20점은 수비에서 깎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홈런 두 개가 모자라 좌절했던 40홈런 40도루에 대한 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직 목표가 하나, 올해 달성을 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뭔가요? 40 아닐까요? 프로 선수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상, 신인상은 누구나 예상했듯 두산의 마무리 투수 김태견에게 돌아갔습니다. 고졸 신인 19살 선수가 신인상을 받은 건 2021년 2위 이후 3년 만입니다. 네, 나이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좀 19살답지 않은 담대함, 그런 투구를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월 LA 다저스와의 평가전부터 야구 대표팀 일원으로 포함돼 로버츠 감독의 극찬을 끌어냈는데 김태견은 프로 무대에서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한 해였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파리올림픽 후 석 달 만에 첫 국제대회 정상에 섰죠. 안세영 선수의 우승 세리머니는 이렇게 포효였습니다. 작심 발언 후에 감내해야 했던 마음고생을 이렇게 토론했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안세영은 귀국길에선 이렇게 입을 꾹 닫았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신 발언 이후에도 배드민턴 협회의 변화가 더디기만 하죠. 협회와의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시선은 나흘 뒤에 열릴 배드민턴 협회 포상식에 쏠리고 있는데요. 올림픽 금메달을 딴 안세영에게도 뒤늦게 1억 원의 포상금을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 쇄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안세영은 이 자리에 참석할까요?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는 푸이그. 이에 류현진 선수도 지지 않고 응수합니다. LA 다저스 시절 추억의 한 장면이죠. 스스럼 없이 장난을 주고받는 이 장면. 내년 우리 프로야구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푸이그가 키움으로 돌아온 건데요. 3년 전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으로 불명예스럽게 한국을 떠났었는데 현재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푸이그의 힘이 넘치는 플레이, 타격, 주루, 수비할 것 없이 에너지가 샘솟는 장면들이 기다려지는데요. 유현진 선수는 푸이그와 마주할 첫 타석에선 과연 어떤 공으로 요리하려고 할까요? 직구일까요? 아님 체인지업일까요?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회장의 출근길에 대한체육회 노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정 채용을 비롯해 횡령, 배임,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각종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죠.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비판에도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건데요. 선거는 내년 1월에 치러지는데 이 회장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비와 함께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면서 비는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첫눈부터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30cm, 강원 내륙과 일부 수도권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많게는 10c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도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혼잡한 출근길 무렵에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심히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추위 대비도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0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3도에 그치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2, 3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춘천 영하 2도, 대전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6도, 대구 7도로 낮 동안에도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비와 눈은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